사단법인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은 한평생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위해 살아온 권우경 목사의 회고로 역사의 흐름, 사람을 향하여를 발간하고 오늘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회고록 출판위원장인 안재웅 목사는 50여 년을 친구로 지낸 권호경 목사는 한국과 아시아를 무대로 일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 인물이라면서 권 목사의 회고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권호경 목사는 7, 80년대는 물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있었기에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1941년 충남 부여군 옥산면에서 태어난 권호경 목사는 서울제일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며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을 지내며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CBS 기독교방송 사장을 역임했습니다.